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미국의 244번째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27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이곳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은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한 TV 드라마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남부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수도인 워싱턴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고 북부 영토인 메릴랜드와 폭 300m 강의 사이에 둔 지리적 입지로 인해서 남북전쟁 기간 군용시설이 여러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보다도 27년 앞선 1749년에 마을이 형성돼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1830년에 지어진 이 파란색 집은 너비 약 2m의 미국에서 가장 좁은 집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뢰와 군수품을 제조하던 공장인 이 토피도 팩토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각예술센터 중 한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자갈도로와 가스 등이 남아있는 옛 정취의 거리를 걸어보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즐겨 찾았다는 식당에 들러 식민지 시대의 미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면 연중 아무 때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동북아시아 곳곳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에 내린 집중호우로 구마모토현의 강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규슈 일대 주민 13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중국 중부 양쯔강 일대에서도 한 달 넘는 집중호우에 2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밤낮으로 피해 복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 보안법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제 보안법의 위반 증거를 확보하고자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이 홍콩을 떠나는 것 또한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게 됐는데요. 홍콩 야당과 시민들은 당국이 사상 검열을 조장한다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민주화 관련 서적이 공공도서관에서 사라지는 등 홍콩의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박물관들이 속속 재개관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폐쇄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입장객 수를 현저히 줄이는 등 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9.11 메모리얼 박물관 또한 지난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재개관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이 뜰러 넘치는 이 박물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3월부터 문을 닫아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엔리오 모리코네가 지난 6일 타계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주제가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모리코네는 며칠 전 낙상으로 인한 대퇴부 골절상으로 로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91세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요. 로마에서 태어난 그는 영화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 400편이 넘는 영화 주제곡을 포함해 100편이 넘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례는 소박한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기존과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전파력이 더 세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날로 강해져 브라질 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변종 코로나의 확산과 미국 및 세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the worst parts of the epidemic. The numbers are increasing dramatically. The predictions are, as terrible as these numbers are, this is the beginning. They will double in the next 2 weeks and then double again the week after that. 이번 주 확진자 수 300만 명을 돌파한 미국은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데다 일부 국민이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을 정치 쟁점화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False narrative. And when you wear a mask, which you can certainly do, you are further pushing the agenda that is condemning all of us and keeps us living in a state of terror. 게다가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남부 도시들은 코로나 진단 검사 장비와 병원 침상 등 기본적인 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명률도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발열 등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 7일 검사를 받은 후 직접 결과를 밝혔는데요. 평소 코로나는 감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 정책을 무시해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금방 나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É tudo em paz. Obrigado a todos aqueles que oraram por mim, torceram por mim. Tô bem, graças a Deus. Os que criticaram, não tem problema. Pode continuar criticando à vontade. 하지만 이처럼 여유를 부리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소식이 이번 주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코로나가 비말뿐 아니라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 예방수칙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GH형 변종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즉 지금 지구촌은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것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공기를 통해 퍼질 수도 있는 독한 변종 코로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아직 경계를 풀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만큼 개인의 위생과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Nurses, therapists, people who do tests, physicians go into the rooms. We're very thoughtful about those features. People who are sick and very uncomfortable have the chance to get better. And people do get better. I think that's an important thing to remember about coronavirus is that it is a disease that lots of people can recover from. And the chance to be a part of that, I think, is really rewarding. Scared to seek care because they're worried about getting coronavirus in the hospital, and I worry about the patients with coronavirus that they're going to have some devastating complication. And so you worry in both directions, which I think is a new feeling for all of us. I think, like everybody, my family has ups and downs with the crisis. We have a lot of home activities that we plan as a family to sort of remind each other that this is a moment to pause and enjoy each other. My wife is the champion of that.
medical knowledge has undertaken this grand revolution in the last 2 months because of the pandemic. I think that a wider swath of medical professionals have learned how to quickly interpret data and understand what is good data and bad data in a way that we've never been able to do before. It helped us move faster through the science of coronavirus. I think that we are better prepared now than we were 2 months ago. We'll be better prepared in a month than we are now. Because I think the way that we are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knowledge has fundamentally changed in really, really positive ways.